그러면 이번에는 신규 함선을 한번 봅시다. 이번에 들어온 신규 함선들이 그 일본 순양 전함들이랑 에식스, 타이오 이렇게 6대인가? 그렇죠? 자, 일본의 8티어 순양 전함 유미하리입니다. 13호급 기반이라고 했나 이게? 아, 뭔가 생긴 게 일단 연돌 못생겼고 이게 함교가 굉장히 뭔가 이질적인 느낌이 든다야. 아, 느낌이 너무 이상해. 뭔가 야마토랑 비슷한 느낌을 주려고 했던 건가? 얘 주포는 유일하게 16인치를 사용합니다. 위로 올라가면 18인치를 사용하고 포성능은 조금 좋지는 못해요. 이게 18인치도 그렇고 장전은 26초로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이게 8티어에서 16인치 8문진이라서 이렇게 준 건지 몰라도 장전이 26초로 상당히 빨라요. 비스마르크가 28초인가 26초인가 그렇지 않나? 동티어에 동일 포문에 15인치인데도 포회전도 35초로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편이고 빠른 편에 속하고 최대 사거리는 22.8km. 여기에 아마 찰기가 달리겠죠. 찰기 달리죠. 고성능 광학장치를 장착한 정찰기. 대신 지속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쿨타임도 짧은 편이고 일단 스펙을 보기 전에 빌드를 짜보자. 어떻게 대충 짤 건지. 우리 이번에 추가된 그 이게 추천 강화 장치들인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까 살펴봤는데. 그러면 84초. 피탐이 몇 가지 나오지? 야, 피탐도 좋다. 그럼 포회전 빼고 이거 찍을 만한데? 1스킬에 찍을 게 없네. 그러면 자, 이렇게 찍었고 그러면 찰기를 쓴다면 사거리가 나와라 계산기 한 24km 정도 가나? 아마 그 정도 갈 것 같고 설마 투기 쓰는 사람은 없겠죠? 수리반은 일반 수리반이고 이게 원래 얘네가 장갑 평범하고 대신 이거 강화된 그 미전 수리반 준다 했는데 바뀌었나봐. 이 고성능 강학장치로 체력은 62,200이고 체력이 조금 낮네요. 그 다음에 방뢰는 26%. 방뢰도 뭐 좋은 편은 아니네. 아마기도 방뢰 높은 걸로 유명한데 주포는 410mm 아까 봤고 부포는 127mm 5인치 사골 주포랑 여기 140mm 케이스 마운트 부포가 있는데 이 케이스 베이트 부포가 원래는 그 메사추세츠 보정이 있거든요. 얘네까지 그게 적용되는지 모르겠네. 어차피 이걸로 뭐 부포 쏠 거리까지 접근하진 않을 거니까 그냥 뭐 이따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공습은 10km. 대공. 아, 대공은 짱 굴입니다. 근거리 287.25에 장거리 5.8에 105. 버블은 5개. 일본 특유의 중거리가 없는 그런 대공 구성이죠. 기동성은 30노트. 좋다 15초에 880m. 그렇게 썩 좋진 않은 것 같은데. 대신에 피탐지는 좋습니다. 11.9km. 깃발 쓰면 31.5노트. 피탐은 11.9. 그러면 노케보다 살짝 좋나? 피탐지는 장거리 저격배가 요즘은 피탐지가 더 좋은 것 같아. 슬라바도 그렇고. 장갑 보고 싶어요? 야, 근데 여긴 대공포 이거 이렇게 설치해 줬는데 여긴 그냥 모래사대로 설치해 놨네. 여기가 더 안전하겠는데. 그리고 뭐 외형 면에서는 여기 수상기 날개랑 여기 플로트 있고
그 밖에 특이한 거는 없습니다. 그저 없죠. 연구이장 못봄. 자, 장갑 구조. 아, 장갑 구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 썩 나쁘진 않아. 일단 함수함미 25mm인 거는 뭐 다들 아시죠? 갑판도 32고. 근데 생각보다 내부 시타들 구조는 괜찮아요. 일단 터틀백 구조입니다. 두께는 좀 좁은 편인데 229mm. 여기 벌집도 없고. 시타 높이가 생각보다 많이 낮아요. 여기 포탑 부분에 조금 들어 올려진 부분 빼면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이게 38이라 어차피 오버매치도 안 될 거고. 각만 주고 있으면 철갑탄 정도는 뭐 버틸 수 있겠지만 뭐 고폭탄은 외부 장갑이 결정하니까 고폭탄한테는 좀 세게 맞을 겁니다. 특히 이게 그 상부 구조물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고폭탄에 굉장히 취약할 거고, 아마 여기 내부에도 아마 장갑이 있을 것 같긴 한데 GM3D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아직 12.6 버전이 최신 버전이라 여기서 업데이트 했나? 아직 안 했네요. 하여튼 이게 8티어 유미하리였고요. 그리고 정규툴이 먼저 일본의 9티어 전함 아다타랍니다. 솔직히 생긴 건 얘가 제일 멋진 것 같아. 함교도 그렇고 함교가 딱그 일본식 파고다의 정점인 것 같지 않아요? 궁고를 살짝 보면 얘도 진짜 뭔가 이질적인 느낌 많이 나거든. 함교 연돌도 진짜 뭐 렉싱턴 연돌도 아니고 너무 이상한데, 아다타라 얘는 진짜 함교는 잘 뽑았다. 그리고 얘부터 이제 진짜 13호급이죠. 풀업 선체 걸고 일단 체력은 체력 71,100. 생각보다 많이 났네요. 아마기, 아, 뭐야. 이즈모 아이오아가 79,000대인데. 그리고 외형 면에서 주포 길이는 허블나게 깁니다. 이 엄청나게 긴 구경장을 활용을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지만, 일단 구경장만큼은 굉장히 길어요. 방뢰도 29%로 구리고, 주한포 장전은 30초. 그리고 얘가 10 8인치 주한포죠. 그 9티어에서 정규 트리 주제. 그거 하나 믿고 지금 포탄 탄속이랑 철갑탄을 완전 조져놨는데, 아니 이럴 거면 진짜 18.1인치 줘도 되지 않았을까? 맥댐도 낮아, 관통도 구려, 탄속도 안 빨라. 이거 탄속 저희가 처음에 그 포구초속 860m길래 진짜 기대했잖아요. 진짜 너무 구려. 탄속이랑 관통력이. 탄속 차트, 아, 이게 관통력 차트고, 탄속 차트가, 아, 탄속은 그나마 나왔다. 위가 지금 이 분고랑 아다타라 18인치 철갑탄 관통력 차트고, 아래가 탄속 차트입니다. 탄속은 그나마 리퍼블릭이랑 비슷해요. 그나마 괜찮은데, 저 관통력이 18인치급에선 최악입니다. 저게 몬타나보다 구려요. 몬타나 16인치보다. 하지만 일단 9티어니까 18인치 메리트는 확실히 있긴 합니다. 포회전은 여기부터 또 45초로 엄청 느려졌네요. 36초였는데. 아, 맞다. 스펙 먼저 짜야지. 아, 이거 끼면 더 느려지는데. 얘네들. 아씨, 이거 모동기 개났네. 니 와봐. 이거 들고 있어라. 전환 평균이라고 하기엔 이젠 빠른 애들이 좀 많지. 45초는 느린 편이긴 하지. 포회전은 야마모토 태우고 41초. 장전은 26.4초. 일본 분산에 지금 찰기 띄우면은 분산이 조금 더 감소하고.
부포는 여기 100mm로 바뀌었거든요, 얘부터. 여기 이 100mm 마운트가 조금 신기하게 매달려 있는데 여기에 저게 그겁니다. 그 후소 보면은 부포 여기 하나 달려 있거든, 이쪽에. 얘는 후소에서 좀 모티브를 따온 것 같아. 최대 사거리 24km에 찰기 띄우면은 찰기 띄우면 못 때리는 적이 아마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케이스메이트는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야, 그래도 장전 26초면은 무시 못할 장전이긴 해. 찰기 띄운다는 가정하엔 분산도 좋아질 거고, 공습은 뭐 그대로겠죠. 대공포, 여기부터 이제 일본에서 유명한 그 짜포스가 달리는데, 이게 포탑 형식이네. 원래 이런 게 있었나? 여기 원래 25mm 달던 포탑 아니야? 마운트? 나왜 이거 처음 보는 거 같지? 아, 시키시마에 달려 있어? 그래. 하여튼 그 보포스 짭 치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100mm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현측에 네세개 그리고 아 현측에 그냥 이렇게 세 개구나. 하나 둘 셋. 부포 화력은 썩 좋아 보이진 않죠? 보정이 있겠지 이거? 100mm 관통 있네. DPS는 그냥 자한방공 간신히 할 정도네. 그래도 이즈모보단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최대 속력은 30노. 다 30인가? 깃발 끼고 31.5. 선회 반경 880. 그대로 유지했네? 880. 피탐은 12.2. 피탐질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장갑 구조. 여기 이상하게 또 얘네들은 뺨따구가 있더라고. 근데 이거 잘못하면 또 여기로 그 여기 과감 날게 이거 뚫려서 아마 관통 날 수도 있거든요. 이거 양날의 검입니다. 한미에도 이렇게 커다랗게 있고. 얜또 그게 있네. 갑판 57mm, 32mm, 102mm. 야, 갑판은 부분적으로 괜찮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상부 구조물, 아까 유미하리 기억나세요? 이 부분이 전체 상부 구조물 판정받아서 19mm였던 거. 고폭 저항성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장거리에서 고폭탄 던지면은 여기 32mm 생각보다 아마 많이 안 맞을 거거든? 그래서 의외로 탄 깨짐도 많이 날 수도 있어. 근데 철갑탄은 근거리에선 여기 아마 관통 날 수도 있을 거고. 102mm라서. 그리고 벌찌가 생겼죠. 32mm. 떼면은 305mm, 14인치급입니다. 아, 12인치급. 그리고 여도 터틀백. 구조는 아까랑 똑같이. 그래도 오버매치 되는 장갑은 없네요. 그다음에 정규트리 먼저 보자. 체력은 82,800. 이게 거의 컨커러랑 비슷한 체력이죠? 야, 근데 정면에서 보니까 진짜 뭔가 크긴 크다. 이게 기괴하게 못생겼다, 얘는. 이즈모랑 치텐 이런 애들이 그냥 못생겼으면 얘는 기괴하게 못생겼어. 함수 이거 왜 잘라놨지? 그리고 여기 함교도 일단 못생겨졌고요. 연돌이, 아, 이게. 참, 뭐, 공사판도 아니고 이렇게 배치를 해놨고. 미국이었으면 여기 상부 구조물 쌓아 올렸을 텐데, 그죠? 그리고 옛날 구식함선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으로도 관통 판정이 나올 수 있을 거고. 아, 진짜 역대급으로 못생겼다.
건축. 주포! 아까 그 아다타라의 18인치를 하나 더 장착을 해서 이제 18인치 신문입니다. 하지만 신문인데도 재장전이 26.4초예요. 버몬트는 12문 받고 장전 40초 찍었는데 얘는 14초나 빠르네요. 포회전은 아까랑 똑같고 사거리는 25km. 기본 사거리가 25km예요. 그러면 찰기 띄우면 27km까지 갑니다. 말만 18인치라도 일단 구경은 크고 봐야 돼. 오버매치 이점이 있기 때문에. 16인치 들고 30mm 튕길 바엔 차라리 18인치가 낫지. 야 그래도 방래 36퍼 됐네. 20몇퍼 때 찍다가. 아 설마 13호급 초구남을 18.1인치 주려고 이러나? 그거면은 뭔가 갑자기 납득이 가는 선택인데? 초구남 팔아먹어야지. 18.1인치 봐가지고 진짜 일부러 그랬나? 아니 그럴듯한 이론 아니야? 여기서 주포 하나 더 박는 건 상상이 안 가. 차라리 구경을 올리면 올렸지. 포스펙은 아까랑 동일하고 얘는 측면에 100mm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4개 다 달렸네요. 이거면 키 같은 배치겠네. 그리고 여전히 140mm 케이스 마운트 그대로 달려있고 공습은 볼 필요 없고 대공은 바뀐 건가? 숫자가 다 그대로 같은데? 버블은 8개예요. 버블은 8개 합격. 근데 전체적인 대공 성능은 많이 구리네. 나쁜 편이고 버블 하나 봐야 되네. 얘도 기동성도 31.5에 960 17.4초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죠? 좋다가 살짝 좀 더 빨라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한 16초 정도? 이 정도면 뭐 합격점 주고. 피탐지가 미쳤네. 피탐지가 12.1km야 12.1. 진짜 말도 안 된다. 아니 근데 얘 장갑 구조 보면 절대 근접전 하라고 만든 배가 아닌데 왜 자꾸 이런 피탐을 줄까? 이상해 얘네. 자꾸 근접전을 해야 되는 배한테는 그 피탐 좋게 안 주고 저격을 해야 되는 배는 피탐을 좋게 줘. 아니 청개구리인가 봐. 가속 피탐이요? 아 가속 성능? 없는 것 같아요 이거인 거 보니까. 장갑 구조는 또 뺨따구가 사라졌습니다. 엉덩이는 있는데. 그리고 여기 주장갑대가 살짝 두꺼워졌죠. 이게 몇 인치지? 13인치인가? 그 프랑스 전함 주포 343이 누구? 뭐했지? 하여튼 12인치에서 올랐어. 그리고 장갑 구조는 그대로 가네요. 바뀐 거 없이. 잠깐만 갑판. 야 웬일로 9티어가 좋냐 장갑이? 보통 9티어가 이제 자격 써서 넘어가라는 의미로 안 좋게 주잖아. 얘가 장갑 구조는 훨씬 더 좋은데? 갑판 57도 있고 상부 구조가 더 작은 것 같은데 얘가. 그쵸 얘는 넘어갈 탄도 이거 연돌에 맞고 다 깨지겠는데? 그래도 그게 없네. 팔각정 없네 얘네들. 근데 진짜 장갑 구조가 이게 내부에 뭐가 더인지 몰라서 지금 속단할 순 없는데 지금 인게임에서만 봤을 때는 아다타라 쪽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얘는 실망이 크네.
받기에는 야 이거 각도가 되게 완만해졌다 아닌가? 맞지 완만해 조금 더 완만해진 거 맞지? 어디 유미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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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예급으로 완만해진 것 같은데? 그러면 장거리 포격에 너무 취약한 구조인데요 이거? 터틀백 중에선 제일 구리지 않을까? 그 높이가 낮으니까 근거리에서는 확 강하긴 할텐데 전형적인 진짜 터틀백이겠네. 그리고 치루기 얘가 아사시오 어뢰를 쓰는 녀석이죠. 아 근데 위장 너무 아 이거는 너무 무사시 같은데 이게 선녀 같다. 체력은 69,700 또 9티어 전함으로서는 거의 최하위권이네요. 장바르급이네. 방뢰는 41퍼 굉장히 높고 주한포는 똑같이 18인치 사용합니다. 장전은 28초. 얘가 그거 쓴다 했나? 아즈마랑 요시노 대순 분산? 포회전 45초. 나머지 포 스펙은 똑같을 거고. 그리고 얘는 또 100. 얘가 부포 구성이 특이한 게 이 127이에요. 일단 아까 그 본 100mm들이 아니라. 그리고 어디서 등장한 건지 모를 140mm 포탑 형식의 부포가 등장했습니다. 어디서 나온 걸까? 그 프랑스 대형 순양함에 있는 그런 139mm 그런 애 같은데 갑자기 이런 특이한 친구가 등장을 했어요. 껴놓고 140mm 이 비슷한 게 있긴 해. 그 양용포로 있는데 얘는 또 양용포는 아니야. 양용포가 아니라서 뭔지 모르겠어. 최대 사거리 23km에 찰기가 없네요. 얘는. 야 근데 대순 분산의 그 기믹 저도 좀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순양함급 분산 나오는 건가? 얘네는 뭐 보정이 따로 없겠죠. 그 다음에 어뢰. 여기 어뢰 발사관이 있는데 이거 어뢰 발사관 위치를 보면 대충 그 좌우처럼 이쪽 전방으로 발사를 못할 것 같지 않아요? 후방으로만 딱 이 정도. 아사시오 어뢰에서 사거리 5km 짧아졌고 그거 말고는 뭐 특이한 건 없다. 아 여기 주포 하나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여기 후방 마스트 한 이쯤으로 옮기면 여기 주포 탑재할 공간 나올 것 같은데 설마 10티어로 내려고 그러나? 10티어의 전함 아사시오로? 대공 성능은 여긴 또 그나마 멀쩡한 또 짜포스 달아놨네. 아 대공은 구립니다. 구려요. 버블도 5개. 최대 속력은 35노트. 피탐지가 11.5. 오야 피탐지가 진짜 좋다. 이거 그러면 무조건 이거 찍어야겠는데? 쾌속순항? 포위전을 빼서 이걸 찍는 게 더 낫겠다. 얘는. 깃발도 꼈나? 뭐야 깃발 끼고 쾌속순환까지 찍으면 한 38구노트 나오겠다. 40노트까지 나올라나? 아 근데 조금 모질하겠네. 선의 반경이 근데 대신 되게 넓네요. 970m. 아까는 880m였는데 엔진? 와
24만 마력. 자, 그러면 잠깐 그 친구 보고 올까요? 6만 5천 마력. 그 새끼. 아, 근데 피탐지가 진짜 좋다. 여기 예비어뢰 보이죠? 여기도 있고. 아, 근데 이렇게 왜 배치하면 그냥 유폭시켜주세요 아니야? 저는 폭발 준비가 됐습니다. 그거 같은데. 아, 여기 대공포가 자꾸 눈에 밟히네. 아, 대일본 제국의 단장포. 이걸로 뭘 잡겠다는 건지. 아, 그리고 함교도 진짜 조금 별로긴 하네. 뭔가 초기형 파고다 마스트 같아. 딱히 아직 그 레고 블럭 쌓기 놀이 안 한 거. 함교는 얘가 선녀다. 진짜 멋져. 장갑 구조는 그 새벽의 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 흔한 벌찌조차 없어요, 얘는. 35mm. 그리고 그 헤드온을 해도 이게 너무 정직하니까 안에 장갑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게 무조건 아마 뚫릴 텐데. 야, 던컨은 건연이라도 낫지. 던컨이 생각보다 건연이 낮아가지고 그 호크 펼 때랑 그 타격감이 달라. 얘는 그나마 좀 선녀 같지. 그래, 걔는 슈퍼힐이라도 있다. 얘는 진짜 피탐 살려야 돼, 피탐. 그리고 높이 또 던컨보다. 야, 근데 그나마 이게 살짝 굴곡져 있네요. 3번 주포 쪽이 살짝 낮아.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그리고 여기도 엉덩이로 다녀야 되네. 엉덩이에 이게 있네. 터틀백이 아니네. 버큐 시타델이네. 아니, 근데 얘도 13호급. 얘도 13호급. 얘도 13호급. 아니,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그리고 아, 철급에 굉장히 관대한 구조. 항모 데려오면은 어디를 맞춰도 시타가 나겠네. 몰타한텐 안 털릴 것 같은데? 관통 자체가 모자라 시타 나기엔. 갑판까지 32. 아니, 갑판은 그러면 좀 두껍게 주든가. 정말 일본에서도 이제 최악의 구조가 나왔습니다. 야, 포탑 장갑도 얇네. 14인치밖에 안 되는데요? 구티어 평균인가 이게? 20인치. 이상하군. 어디 절감을 한 거지? 두렵다. 프랑스는 얘가 더 두껍네. 아니, 포탑 장갑도 구리단 말이야? 야, 뚜껑은 또 6인치밖에 안 되네. 야, 측면이 혼자 100mm대인데? 나머지는. 아, 임정섭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야, 이건 좀. 아, 추하네. 장갑 너무 얇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305mm랑 장갑이 지금 비비고 있잖아, 얘네. 진짜 딱 얘랑 장갑이 같아. 아, 좀 그런데? 포탑 장갑 얇고. 그나마 정규 트리는 시타 방어라도 좋아. 치루기에는 시타가 그냥 완전 프리패스 수준이라서 피탐 하나 믿고 돌아다녀야겠네. 그리고 얜또 상부 구조물이 엄청 크네. 아다타라 치루기 그 저번 달 월간 뉴스, 아, 이번 달인가? 아, 저번 달일 거야. 저번 달 월간 뉴스 올라오고, 얘네 그, 개발자 블로그에서만 나온 스펙 보고, 이제 일뽕이네, 아니네, 한, 그 하신 분들 많은데, 아마 이번 영상 보면 쏙 들어갈 것 같은데, 일뽕이다 소리? 1혐이네 나오겠는데, 이 정도면? 자,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아, 새로가 아니지, 돌아온 에식스. 여기 모델링 보면 옛날 모델링 그대로 아마 재활용한 것 같아요. 유리도 막힌 거 보니까. 아, 근데 난 미드웨이보다 에식스가 왜더 예쁜 것 같지? 연구의장을 낄수 있나? 아, 지금 내가. 가져와. 안 돼, 가져와. 안 돼. 젠장. 들고 왔냐? 안 들고 왔군. 네, 연구의장은 뭐 옛날 영상 뒤져보면 아마 많을 거니까. 테스트 배들이라 이거 아마 리스트에도 없었을걸? 그리고 내려가는 안테나 자체가 아닌 것 같은데. 스펙은 59,500 체력, 방뢰 34%에 부포는 여기 5인치 그대로 달려 있고. 이렇게 느려 이거. 공격기는 베어캣. 얘가 그 에임 쪼우는 속도가 빠르다 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뇌격기는 스카이레이더. 아, 근데 솔직히 스카이레이더가 더 예쁘지 않나? 미드웨이 풀업보다. 폭격기는 디스트로이어. 폭격기도 그냥 스카이레이더 해주면 안 되나? 풀업 항공기로. 대공. 미국 항모답게 대공은 짱 세고, 버블은 5개. 버블이 많이 적긴 하네. 기동성 33노트에 선회 반경 1120, 좋다 13.9초. 피탐이 14.5kg네요. 근데 이거 끝에 모아놓으니까 왜 이렇게 허전해 보이지? 그리고 장갑 구조. 유일하게 25mm. 10티어 항모 중에선 유일하게 진짜 전함 뭐 오딘 브란덴부르크 칼 아까 그 요한 걔네를 안 데려오면 어떤 전함을 가져와도 그냥 팰수 있습니다. 진짜 뭐 고폭 급폭을 쓰는 애들 뭐 미드웨이 그 다음에 오데이셔스 루즈벨트 막 이런 애들도 그냥 얘는 그냥 쉽게 먹을 수 있을 거고. 그나마 시타는 많이 작아요. 이게 그나마 다행이야, 시타들.
미드웨이 보여드릴까요? 미드웨이는 이렇게 수면 위로 꽤 노출이 돼 있는데, 아니 얘는 그래도 장갑 항모라서 항모 뭐 투사체나 아니면 전함포탄 뭐 순양함 고폭탄 이런 걸 막을 수 있는데, 얘는 시타가 작다 뿐이지 그냥 뭐깡 관통에 무조건 관통이 날 거라서. 19mm, 19mm. 아, 이거구나. 64mm. 얘는 피탐이라도 조금 좋게 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장갑 항모도 아닌 놈이 피탐지는 14.5km면 조금 그럴 것 같은데. 뭐 외형은 예쁘니까. 아니면 차라리 35mm까지라도 올려주지. 그 다음에 돌아온 타이호. 야, 타이호. 타이호도 좀 잘생긴 항목이긴 해.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진 않네. 체력은 6300, 방뢰는 16%. 일본 비행기. 아, 쌍발기 근데 너무 못생겼다, 진짜로. 사실 내가 아직 항모 스펙은 잘못 봅니다. 여러분들 뭐 개발자 블로그 가서 보시면 돼요. 짜포스. 야, 중거리 세다. 459. 버블 6개, 장거리는 147. 최대 속력은 33.5에 선회 반경 1140. 좌타 14.3초, 피탐 13.5. 야, 피탐 얘가 더 좋은데 뭐지? 아니, 갑판도 장갑 갑판인 놈이 피탐지를 가졌어? 이거 너무 선 넘는데? 1km나 더 좁아. 야씨, 장갑 가졌으면 피탐진 줘야지. 너무하네. 고폭시탄 하겠다, 이거. 57mm. 에기르 2상급부터는 무조건 고폭탄 시타들이 나겠네. 95면은 몰타로 될라나? 미드웨이가 87mm인가? 감속헌 빡세게 하면 뚫릴 것 같은데. 안 될라나? 정확히 90도로 떨어져야 될 텐데. 하쿠류 100mm 넘지 않아? 95mm. 아, 안 되겠네. 똑같네. 불쌍한 놈, 또 에식스만 죽였어. 아니, 영국은 무슨, 미국에게 무슨 악감정이 있길래 미국만 죽이냐? 아, 너무하네. 아니면 피탐지라도 줘라. 여기 옛날 모델링 보이죠? 창문 밖에 못 보는 거. 안에 있는 사람도 밖에 못 보고, 밖에 있는 애들도 함교는 못 보는 기가 막힌 구조. 근데 저거는 나중에 정식 출시하면 모델링 다듬어서 내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신겸선들이었죠. 딱히 다른 건 아마 없을 거고. 그다음에 그 트레이드인 뭐 보상 판매? 아직 번역명이 어떻게 나왔지? 이게? 아, 보상 판매 그대로 올라왔네. 여기서도 보상 판매를 아마 체험은 될 거거든요. 어딨냐? 보상 판매. 아, 여기 있다. 근데 지금 제 계정에 모든 배가 다 있어가지고
올려도 구할 수 있는 배가 없어. 지금 이게 리스트 있는 그때 그 개발자 블로그에 올라온 모든 리스트의 배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테스트 목적이라 지금 5, 6, 7티어 배밖에 안 되고 그나마 얻어먹을 수 있는 것도 뭐 보이스, 듀옥, 심지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7티어 얻을 수 있는 게 보이스 8500 더블룬이죠. 그러면은 7티어를 바꿔 먹어도 무조건 그 말을 써야 돼요. 보이스를 넣어도 반이나 모자라네. 무기고에서 저게 쟤네가 얼마지? 8800이에요 무기고에서. 300그마 더 싸네. 듀옥은 300그마, 아 300그마씩 더 싸네. 근데 이게 이 가격이 아마 파이널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서 그냥 지금은 기능 테스트로만 보는 게 낫습니다. 게다가 여기 공식적으로 판금 함선도 없어 리스트에. 그 희귀 군함들 그나마 있는 게 여기 슈페에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어제 잘못 봤나? 새벽에 봐서 헷갈렸을 수도. 아 슈페도 없네? 그러면 판금 심은 또 얼마를 주는지 잘 모르겠네. 유다치도 가격이 그렇게 막 썩 차이나진 않죠? 동티어 일반 판매 함선이랑 보면 600. 맞아 걔네들은 공식적인 판금이 아니야. 제일 비싼 거 캘리포니아를 줘도 동티어 전함을 얻으려면은 9800 현금을 더 줘야 됩니다. 근데 그 저 Shift to Obtain 저 얻을 수 있는 함선 리스트가 진짜 엄청 구리거든요. 그나마 뭐 구할 만한 게 몰타? 몰타 있었지. 몰타, 바야르, 그 다음에 뭐 키어사지, 에기르, 카가 이런 애들이라 보통 근데 그런 거 다 거의 다 갖고 있을 테니까 게임 좀만 했다 싶으면은 트레이드인 이것도 거의 생색내기용 그런 시스템일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꿔먹잖아요? 그러면 바꿔먹은 애 분명 산타 상자에서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나중에 산타 상자 열어서 뭐 바꿔먹을 함선을 그냥 산타 상자로 구하는 게 훨씬 더 낫지. 다 봤나 그러면? 지금까지? 아! 그거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패치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패치 만들 수 있는 거. 그러면 한번 만들어볼까? 빌더 어드바이스의 모양은 아예 스팀 이게 너무 잘 나왔다. 오 이거를 쓰면은 아 못 바꾸네. 유니크 미리 정해져 있는 건 못 바꾸고 이런 건 바꿀 수 있나? 하얀색. 오 그래도 꽤 괜찮게 바꿀 수 있네. 질감도 바꿀 수 있어. 나쁘지 않은데? 진짜로? 무작위로 돌리면 야 진짜 나쁘지 않은데? 괜찮네. 패치 아 패치는 원래 있는 거 그대로 쓰는 거고 엠블럼은 이제 여러분들 오! 진행도 보여주는구나. 아니 대단하잖아. 나 벌써 3년 차야? 시간 빠르네. 진행도 보여주는 거 괜찮다. 아 진짜 이렇게 보여줬어? 마우스 올려야 보여줬지 않아? 사실 제가 이 창이 들어온 게 되게 오랜만이에요. 한번 바꾸고 잘 안 써가지고. 근데 내가 언제 얻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게 많은데. 그럼 또 언제 줬지?
나 이거 예쁜 것 같아. 나 이거 할래. 괜찮네. 이거 괜찮다. 이거 또 마음에 드는 패치. 그리고 여기 그 뭐냐, 아까 말했듯이 그 프리미엄 함선이랑 특별 함선의 효과가 원래 텍스트로 뜨는 게 이렇게 바뀌었고. 근데 이것도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바뀌었다 정도가 있고. 그리고 이 추천 강화 장치, 이게 새로 이제 또 들어온 건데, 지금 함장 스킬에 이런 식으로 추천 스킬, 이걸 추천한다고? 이 자식 태양왕을 타란 뜻인가? 근데 뭐 내부 스키면 태양왕 할만하지. 하여튼 그 같은 시스템이 여기 강화장치에도 추가가 됐습니다. 야, 근데 태양왕 시켜놓고 이거 추천 안 하는 것 좀 그렇네. 근데 제가 아까랑 뭐 어제 서버 열리자마자 몇 개 좀 살펴봤거든요. 근데 뭐 생각보다 나쁘진 않더라고. 이게 스킬은 좀 이상하게 많았잖아. 요즘도 체력 추천 안 하나? 아, 이젠 하네. 괜찮은 것 같아요. 뉴비들은 이거 뭐 쓸만한 것 같아. 근데 제도인은 어뢰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